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전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우 쑥스럽긴 하지만 제 이름을 건 이 서지컬 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덴탈 스튜디오와 오랫동안 구성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기구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쓰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화 시킨 이유는 제가 20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결국은 언어적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제가 하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면 사실 제가 쓰는 똑같은 기구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기성을 했고요. 어쨌든 이 기구들은 이거를 이렇게 방포를 우리가 이렇게 덮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방포를 가지고 그냥 한 세트씩 우리가 소독을 해서 제가 지금 병원에서 그렇게 실제 수술을 하고 있고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까면 이거 하나로 수술이 거의 90% 이상은 다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죠. 물론 뭐 본을 크러쉬 한다거나 이런 다른 어떤 임플란트 엔진이나 이런 키트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수술 키트는 이거 하나로 거의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랑겐백 리트랙터예요. 저는 뭐 외과 전문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아미랩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랑겐백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금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리트랙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실은 모델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상악동에 있는 이 끝부분의 7번 쪽을 리트랙션 하게 되면 일반 리트랙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기구에는 여기 셀딘 리트랙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셀딘으로 이렇게 들면은 입술에 걸리거나 어시스트와 네 개의 손이 코디네이션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걸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환자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있을 테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리트랙션을 걸고 제가 왼손으로 얘를 이렇게 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왼손으로 당기고 있다가 어시스트가 다시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양손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입술을 제끼면서 오퍼레이션 필드를 적응할 때 이 랑겐백 리트랙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셀딘 리트랙터는 사실은 협측을 당길 때는 거의 쓰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소구치 같은 거 견치나 소구치 같이 앞쪽을 당길 때는 약간 요렇게 살짝 내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치, 제2대구치나 제1대구치를 가게 된다면 이 랑겐백 쓰는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는 게 좋겠고요. 소구치의 4번, 5번, 3번 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 셀딘을 가지고 여기를 살짝 내려서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처음에 어쨌든 여기에 이런 셀딘과 랑겐백을 넣어놨고요. 일단 전반적인 기구를 잠깐만 좀 볼까요? 제가 여기에 왜 세 가지의 이 서지컬 큐렛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이 서지컬 큐렛은 요 우리가 앵글도 되어 있는 거는 스몰 큐렛이 있고 라지 큐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지 큐렛은 언제 쓰냐면 라지 큐렛을 우리가 발치와에서 사실은 발치와에서 이를 뽑고 이렇게 큐레티지 할 때 쓰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 라지 큐렛이 아니고 스몰 큐렛으로 쓰는 거죠. 스몰 큐렛으로 발치와의 끝부분 근단 부위의 육아 조직을 제거할 때 쓰는 건데 사실은 이 라지 큐렛은 언제 쓰냐면 플랩을 오픈할 때도 많이 써요. 자, 지금 여기에 일단 제가 여기에 있는 스몰 큐렛과 라지 큐렛은 스몰 큐렛은 발치와 부위의 육아 조직을 제거할 때 쓰는 거고 라지 큐렛은 플랩을 오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 여기에 있는 우리 더블 블레이드 홀더가 하나 있고요. 제가 이 닥터 존의 서지컬 키트에 이 더블 블레이드를 넣은 이유는 물론 이것은 유니버셜 키트에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레벨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연조직 이식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2.0mm 라인이라고 두 개의 칼을 꼽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1.5mm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 때 제가 늘 언급하지만 플랩을 여는 커넥티비티 그라프팅은 2.0짜리를 쓰는 게 좋겠고요. 플랩을 열지 않는 플랩리스의 커넥티비티 그라프팅은 1.5mm를 쓰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건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쓰면 이걸 가지고 연조직을 채취하는데 아주 큰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꼽을 때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블레이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베벨이 이렇게 하나 젖어 있죠. 그러면 처음 블레이드는 그냥 손으로 잡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냥 딱 꼽게 되는 거죠. 두 번째를 꼽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요 베벨을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때는 그냥 들어가면 여기 손이 다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꼽을 때는 여기 있는 헤모스타트나 모스키토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살짝 잡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 그 두 번째 날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여기는 손으로 가지 마세요. 이거 저번에 실습하다가 어떤 분이 두 번째도 손으로 끼다가 다치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손으로 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걸 잡고요. 이거 그냥 쭉 밀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여기가 요 베벨이 맞게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요. 딸깍 들어가게. 이 제가 덴탈 스튜디오에 늘 요구하는 것은 안정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안정성은 지금 보시겠지만 이거
여기서는 완벽한 스테빌라이저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 2.0짜리로 이렇게 해서 구개측에서 연줄을 채취할 수 있고 1.5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더블 블레이드를 넣고 만약에 연줄직을 채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는 15번 블레이드 끼시고 하나는 12번 블레이드 끼셔서 쓰시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15번 블레이드 잠깐만 껴볼까요? 우리가 아주 스무드한 힘으로 정확하게 찰탁이 정확히 일어나야 돼요. 뺄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살짝 들어주고요. 여기 들고 그냥 빼시면 돼요. 이거 뭐 굳이 해머 스타트를 할 필요 손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 싹 껴서 우리가 정확히 안착을 시켜주는 것이죠. 잠깐만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시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단 뭐 인시전은 제가 정확히 일단 지금 적당히 긁겠습니다. 자, 인시전을 걷어요. 그러면 협측 판막은 자 여기에 지금 두 개의 리트랙터 지금 약간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몰트 넘버 9의 골막 기자고요. 이거는 P24의 골막 기자이고 이게 라지 서지컬 큐렛이란 말이죠. 이 세 개를 가지고 모두 우리가 판막을 제낄 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쓰냐면 P24용은 언제 쓰냐면 협측의 판막을 이렇게 펄크룸을 주고 파인하게 제낄 때 쓰는 거야. 파인하게 여기를 이렇게 협측을 제낄 때 쓰는 거죠. 근데 또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이 라지 큐렛을 가지고요. 이 라지 큐렛을 접근하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넣고 제끼고 이 라지 큐렛은 판막을 제낄 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P24와 이 두 개의 큐렛으로 협측 판막을 제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몰트 넘버 9이 들어가야 되냐. 몰트 넘버 9이 여기 좀 두껍죠. 그리고 여기 약간 블런트하죠. 약간 라운드 하면서 블런트. 이걸 어디를 쓰냐면 설측 판막을 제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측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얇은 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를 푹 찢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설신경이 지나가니까 좋지 않죠. 그럴 때는 이 시칸 밴드를 이건 라운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푹 들어갈 일이 없죠. 살짝 들어가서 랩업쇼 들어주려고 쓰는 거예요. 들어주려고.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볼트 넘버 9의 두꺼운 부분, 이 부분은 구개측이나 설측 판막을 제낄 때 쓰는 거고 얇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역시 이것도 협측 판막을 우리가 필요할 때 제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P24를 가지고 제낄 수도 있는 것이고 라지 서지컬 큐렛으로 역시 제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툴들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판막을 거상할 때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한 거는 언제 쓸까요? 제가 이 스트레이트한 서지컬 큐렛을 양쪽으로 지금 약간 큰 스푼과 작은 스푼으로 만들어 놨죠. 이거는 여러분들 발치를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셜 컨테인드라는 게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셀프 컨테인드라는 건 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파셜 컨테인드는 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넌 컨테인드는 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파셜과 넌은 여기에 연조직이 덮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육아조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육아조직을 좀 숟가락으로 퍼듯이 올리고자 할 때는 바로 이 스트레이트 핸드 피스의 큰 파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뽑았는데 여기가 지금 파셜 컨테이너라 넌 컨테이너 여기를 서지컬을 이렇게 넣어요. 이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얘로 설득을 긁고 긁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드러내는 의미가 바로 스트레이트 서지컬 큐렛의 큰 스푼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면 제가 여기에 랑겐백과 셀딘 리트랙트를 지금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스몰 큐렛, 그 다음에 라지 큐렛,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큐렛을 넣어놨고 이 스몰 큐렛은 최종 정리하면 발치와의 근단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거고 라지 큐렛으로 가면 판막을 제낀 데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스트레이트에서 큰 거는 결국은 디펙트가 연조직이 많이 육아조직이 끼어 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다가 다시 이 방향으로 돌려서 얘를 이렇게 드러내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다시 경계 부위를 클린하게 우리가 오퍼레이션 필드를 잡아내기 위해서 당연히 쓸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에는 두 개의 블레이드 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자, 두꺼운 몰트 넘버 9과 P24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당연히 우리가 쓰는 지금 모스키토와 해머스타트가 되는 거죠. 당연히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가 나거나 그럴 때 당연히 해머스타트로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브리딩이 된다고 하면 브리딩이 여기서 퐁퐁 올라온다면 밑을 이렇게 잡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구강내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피가 나는 부분을 꽉 압박해주고 딱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위를 라이게이션을 하거나 팔자봉합을 하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모스키토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헤머스타트처럼 우리가 지혈을 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역시 실크를 여기다 감아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막을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 판막을 좀 벌려놓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는 살짝 꼽아서 이게 들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실크 모스키토 헤머스타트는 티슈를 잡아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안에서 깊은 지금 쪽에서 블리딩이 되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만약에 이쯤에서 지금 블리딩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알겠지만 디지털 프레셔를 먼저 한번 꽉 누르는 거죠. 그걸로 안 되면 이걸로 여기를 밑에를 꽉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고 이렇게 드러나야 돼. 들고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조직 겸자들도 우리가 당연히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헤머스탓과 이러한 모스키토 사이즈별로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될 것입니다. 자, 뭐 시저야 뭐 저는 당연히 딘 시저 같이 긴 거는 저 좋아하지 않고요. 파인하게 끝이 아주 샤프하게 우리가 되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밥을 풀어내는 거 이것은 뭐 두 번 얘기하면 뭐 입만 아프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티슈 포셉은 우리가 티슈 포셉이라고 하는 이 티슈 포셉은요 굉장히 많아요. 뭐 제울러 포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슨 포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이걸 이제 이름이 이제 펜슨이 쿠싱 포셉이라고 할 텐데 길고 이 폭경이 얇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길어야 돼. 이게 길어야지만 환자의 입안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들어갔을 때 여기를 잡고 여기서 째그닥째그닥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잡고 여기서 여기를 살짝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내가 조작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 잡고 수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수술할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니드롤더는 덴탈 스튜디오에다 너무나 많은 요구를 했는데 아주 작은 힘으로 니들이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지금 요 만약에 나일론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잡겠죠. 그리고 하나 딱 꼽았을 때 하나 정도 꼽았을 때 이게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지. 혹은 걸지 않더라도 살짝만 그냥 잡고만 있어도 이게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돼야 돼요.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세레이션의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살짝 잡아야죠. 물론 하나 딱딱해서 잡아도 되지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멀리 하는 거야. 여기를 잡고 하는 게 아니죠. 구강 밖에서 얘를 조정하겠다는 거, 컨트롤하겠다는 거. 이걸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90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티슈 포셉을 쓰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당연히 이 그립감 때문에 얘는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빼낼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트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긴 거를 쓰고 있기도 이거 두 개를 쓰는데 이거보다 더 긴 걸 써요 사실은요. 그리고 폭경은 딱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거기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는 딱 하나짜리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쓰고자 할 때도 아주 약한 힘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를 잡고 할 거거든. 여기를 잡는 게 아니니까 여기를 잡아도 아주 약한 힘으로 여기를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니들링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구들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들일 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셀린 이트랙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랑겐백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랑겐백 다음에 세 개의 큐렛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니드 홀더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지금 싱글이 있고 더블 블레이드가 두 개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P24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몰트 넘버 9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슈 포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머스타트와 모스키토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저가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드 홀더가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구를 하나 첨가해서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플란트 수술은 뭡니까? 째고 벌리고 파고 식립하고 꼬매는 거예요. 그러면 식립하는 거는 이 기구를 안 쓸 거야 어쨌든. 그러면 쬐어요. 쬐는 거는 어쨌든 블레이드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15번 하나 12번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중에 하나는 더블 블레이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벌릴 때는 많은 기구들이 필요해. 여기 있는 많은 기구들 최소한 이 정도의 기구들로 벌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설측 판막, 구개측 판막, 협측 판막 그리고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유가족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벌리는 기구를 한 가지로 벌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파는 것도 역시 드릴링으로 하니까 이거는 이 기구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꼬매는 것, 그 다음에 수술 중간에 어떤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스키토랑 헤버스타스 쓰게 되는 것이고 봉합할 때는 결국은 이 세 가지로 봉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순서에 맞게 제가 기구를 구성해 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쓰시는 거가 익숙하시면 당연히 그걸 쓰시면 될 것이고요. 하나로 좀 체계화시켜서 같이 쓸 수 있는 게 이러한 저의 어떤 기구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